약속한 것대로 조금 아까 기쁨님이 두 종목을 후원해 줬어요. 그래서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을 드렸고요. 지금 요것도 따끈따끈하게 지금 또 매수하자마자 막 치네. 어떻게 됐든 이거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이거 팀은 어떡하나. 아 참. 자, 400만 원을 지금 다 채웠습니다. 400만 원다 채우고요. 요거 지금 48,000원은 지금 매수 대기 물량인데 합해서 아까지 200만 원이었죠. 200만 원이었는데 지금 409만 해가지고 다 합이 이제 410만 원 정도 될 거, 413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약속드린 것대로 물량을 이제 추가 물량을 더 많이 실었어요. 더 많이 실어서 아까도 여기 보시면 이 79,400원짜리 그다음에 이거 46,300원짜리 여기 3만원짜리 이런 것들이 추천 금액이 5천만원짜리예요. 이게 이 만원짜리 이런 것들은 18,000원, 만원 이런 거는 추천 금액이 예전에 제가 유사투자 자문업 할때 최하 2천만원, 3천만원짜리고요. 46,000원, 79,000원 이런 것들은 여기에는 5천 추천 금액이 당시에 5천만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습니다. 아, 요게 지금 1억짜리네. 요게 지금 평균가가 19만 원이잖아요. 이런 종목을 뭐 수십억짜리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 이런 거 아유, 무조건 싹쓸이 해야 돼요. 무조건 이거. 자, 그렇게 해서 총 매입 금액이 지금 400만 원을 다 채웠습니다. 조금 전에 다 채워놨고요. 여기에서 이제 수익률이 다 올라오게 되면, 그래서 이제 수익 전환이 되고, 분배를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오면, 크미님하고, 그 다음에 기쁨님한테 후원했던 금액, 제가 전부 다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날이 틀림없이 올 겁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카페에 그 프로젝트를 어떻게 시작을 지금 했냐면요. 여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아까 제 프로젝트 올렸어요. 올렸는데 여기 업로드가 아직 안 됐네요. 여기 나왔네요. 59분 전에 사기꾼과 사기꾼을 따르는 미친놈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1조 프로젝트 2탄 가지고 동영상 자료 올라왔습니다. 저는 한번 입으로 뱉은 이야기는 약속은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말로만 해서는 안 되고 또 동영상으로 한번 또 방송을 해야죠. 보신 분들 다 있는데 그래도 또이 프로가 또 후에 또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후에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은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 이것도 찾으려고 그러지. 아 그냥 카페에서 찾아가지고 올릴게요. 안 나와. 자, 지금은 이제 유사투자 자문업을 잠시 접고 있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그동안에 대박 주식 시리즈만 전문적으로 추천했던 카페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머지않은 세월에 세계 시총 세계가 아니지 대한민국 시총 1위 삼성전자를 초월하는 거대 기업이 탄생되리라 프로젝트 일부 이미 시작됐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이제 2탄입니다. 2탄.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자,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낯이 간지럽지만 한 15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잘 먹고 잘 사는 거 싫은 사람이 있나요? 나 혼자 잘 살자는 생각이면 시작도 못했습니다. 수익의 50%를 사회에 환원합니다. 아, 제정신 아니라는 소리 한두 번 듣나요? 그런데 돕고 살면서 행복해졌거든요.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집, 관섬 전원주택. 사는 의미가 뭘까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녹음했고요. 나중에 앞으로 이제 제 방송을 보고 들어오실 분들을 위해서 프로젝트 간단하게 안내는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또 저렇게 안 하면 또 사기친다고 그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서. 아무튼 사기꾼과 사기꾼을 따르는 미친놈들의 세상 사는 이야기 앞으로 계속 매일 여러분들한테 공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나왔네. 돈벼락을 맞은 여자, 3일 동안 매일 상한가 세 종목 터진 여자. 지금 오늘도 거의 상한가 근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기쁨님 이야기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더 늙어 보인다고? 그럼 늙어 보이지. 그럼 내가 그럼 지금 이 나이에 그럼 젊겠니 이놈아. 원유 ETN에 물리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제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이제 인연이